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드롯의 참맛. 노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롯의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옷을 보니까 가을이 왔네요. 단풍이 확 들었죠. 불이 났어요 지금. 네. 울긋불긋하네요. 그러니까요. 화사하고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강생 이원의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션곡 어떤 노래인지 맛보기로 살짝 들어볼게요. 저마다의 배역은 있지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어디서나 2번 3번 서러움도 컸지만 지금부터 서로에게 우린 1번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가슴이 가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오케이 오케이 보기는 없다 내 인생아 아자 새해 오늘 미션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진성씨의 오키도키야라는 노래인데요 오케이 광자매 OST입니다 자 한 번만 들어도 중독이 되는 이 극중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는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나는 트로트풍의 OST 곡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가 있는 중독성 있는 곡이고요. 찐이야를 작곡한 알고 보니 혼수 상태와 진성 씨가 콜라보한 곡입니다. 네. 아, 이 노래 저 진성 씨 노래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좀 느낌이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예, 의외로 또 진성 씨가 불렀더라고요. 영탁 씨나 뭐 그런 느낌의 노래여가지고. 이야 이제. 야 도가 트셨군. 그렇죠. 저 차 타고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 노래를 영탁 씨가 불렀으면 또 참 잘 어울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러브레터 3년이면은 네. 이제 앨범 정도는 또 낼 수 있고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메이메이님께서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가이아나 앨범 내는 그날까지 보내주셨는데 머지않았습니다. 예. 고지가 네. 눈앞에 보입니다. 오호, 청춘 여러분들의 내일의 대답도 꿈을 대답도 안 해주시네요. 청춘 여러분들의 내일의 꿈을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는 가사니까요. 시원하게 그냥 흥겹게 이렇게 불러주면 좋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 노래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몸을 좌우로 흔들고 헤이 헤이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배역은 있지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어디서나 2번 3번 서러움도 컸지만 지금부터 서로에게 우린 1번인 거야 가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내 길을 가려간다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내 인생아 하자 박수 다
다양한 이 박자가 공존하는 네. 그런 노래네요. 네, 신나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자, 오키도키야. 좀 어린 젊은 친구들은 뭐 좋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할 때 오키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나온 오키도키야. 오키도키야였습니다. 네. 자, 여기는 고 오키도키야만 잘하시면 계속 요 소절이 입안에 흥얼거려지는 소절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좀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당김음이 있다. 야, 이 당김음은 약하게 가는 게 아니라 세게 강하게 간다. 이런 느낌을 가져줘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당김음이 걸렸는지.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자, 청음 귀로 들었을 때 어디가 세게 느껴지나요? 오케이 오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오키도키야. 요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면 좋아요. 오키도키야. 네. 세상이 뭐라 해도 더 요런 부분을 뒤로 가서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어디에 당김음이 걸렸나요? 포기는 없다. 그렇게 귀로 들리는 대로 네.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내 인생아 아차 아차. 여기는 또 읊조리듯이. 자, 읊조릴 때는요. 아랫배 힘은 평소보다 두 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냥 힘 풀고 아차가 아니라 아차 아랫배 힘 주고 쥐었자. 자, 여기를 자 우리의 구원투수 김수아 갑니다. 준비됐나요? 오키도키입니다. 하나 둘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좋아.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내 인생아 하자. 달콤해 달콤해. 아이 잘했어 잘했어. 좋네요. 네. 예은바라기님께서 즐겁게, 그러니까 재밌게 봤던 드라마 OST라서 너무 좋다. 맞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드라마 보시면서 노래 좋았다라고 느껴졌던 분들은 같이 네. 따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알게 모르게 드라마 시청률도 높았고 아주 다들 재밌게 보셨기 때문에 이 노래는 아마 거저 얻어갈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우리 이원내 씨가 한번 더 가볼게요. 역시 코봉이라고 여자 버전은 또 처음입니다. 감탄의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자, 좋았어요. 가겠습니다. 자, 뭐 흔들어 주시고. 자, 자. 자, 당김음 구절 조금 강하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헤이, 헤이.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내 인생아, 하자. 아자를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여기에 진짜 배심이 200% 들어갔어요. 느껴지잖아요. 보통 소리를 읊조리면 배 힘을 푸는 줄 알아. 그러면 소리가 안 나가요. 그냥 하자. 이렇게 볼륨만 줄이게 되는 거죠. 더 평소보다 소리를 쥐어짤 때는 나의 배심을 쥐어짜는 것을 배로 더해라. 이게 포인트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이 노래가 사실 이 부분이 다거든요. 이 노래 여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네, 제가 당기본 소절을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세게 가봐요. 네. 자, 흔들어. 헤이, 헤이, 신나게. 준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 헤이, 헤이. 세상이 뭐라 해도 좋아.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좋았어요. 내 인생 아자. 연결 시작. 인생이란 무대 다 같이 하세요. 저마다의 배열은 있지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나 끌고 가면 안 돼요. 나 주인공은 바로 나. 그냥 살짝 나 그야말로 나 소리를 나. 아 지금 뭐 노래 실력을 이 노래 제목과 같이 보내주시네요. 캔디밤님이 이원희님 오케이 통과했고 네. 수아 씨도 오케이 통과했고 네. 야생아님은 웃느라 정신이 없네요. 까딱까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노래 부를 때 이 문자가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오케이가 아닌가요? 해당 사항이네요. 네. 해당 사항. 자 그 다음은요. 진짜 동요와 같이 아주 쉬운 소절이에요. 가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냥 리듬만 타주시면 되는데요. 인생이란 딴딴따단. 여기 리듬 타주세요. 무대 위에서 무 미리 당겨온다. 액센트가 붙는다.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배역 따단딴.
있지만 딴딴따단딴따다다단 인생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 바로 나 가볍게 내려놔 마음을 내려놔 자 여기를 자 한번 자 누가 준비 코붕이 김수아 씨 자 박자 바로 들어갑니다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배역을 잊지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주인공은 바로 나 끌고 가는 것보다 주인공은 바로 나 뒷소리 안 들려도 돼요 아, 좀 더 뽐내면서 네.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네. 바로 한번 뽐내봐요 이가희 네.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이런 멘트도 잘하죠 자 준비 가자 시작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배역은 있지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아유 자신감이 넘쳐 오늘 호주머니 호주머니 속을 뒤져보면 자시 한 다섯 알은 거저 나올 것 같은 열알 선생님 아 열알 오케이 알았습니다 적어요 네. 자 다섯 알은 덜 절단은 자 우리 이원희 씨도 한번 해봐야죠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배역은 있지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어디서나 2번 3번 서러움도 컸지만 지금부터 서로에게 우린 일본인 거야 자 앞부분을 달려오니까 여기는 아주 쉽지요? 네. 네. 어디서나 2번, 3번, 서러움도 컸지만, 어디에 걸렸나요, 당기문이? 서러움도 컸지만. 이제 귀로 들어도 뭐, 악보가 눈앞에 펼쳐지듯이 잘 탔는군요. 자, 그러면, 그거를 바로 당길 때, 좀 세게 당겨주면 돼요. 지금부터 반복이잖아. 서로에겐, 우린 일본인 거야. 소리는 뒤로 갈수록, 커진다. 볼륨감 있게 뒷부분을 여유 있게 크게 소리 질러준다. 자, 고붕이 한번 가볼게요. 준비. 준비 시작. 어디서나 액센트 2번 3번 서러움도 컸지만 신나게 해. 지금부터 서로에게 우린 일본인 거야. 아, 수아 씨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아 씨도 네. 잘하시지만 주인공은 바로 나 제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교통정보 갔다 와서 다시 불러볼게요. 네, 잠시만요. 좋습니다. TBS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한국간재단 이사장 서동진입니다. 우리나라 간암의 주범이 B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간암 환자 10명 중 7명은 B형 간염이 원인입니다. 다행히 B형 간염은 조기에 치료할 경우 간암 위험을 낮추고 간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형 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지 않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B형 간염 늦지 말고 오늘 치료하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간재단과 대한간악회가 함께합니다. 9시 32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52명이었고요. 오늘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1,676명으로 자정까지의 집계가 더해지면 내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신규 확진자 수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시 2,000명에 근접하게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 으로 방역 수칙 완화를 꼽았고요. 실제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로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했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이거 기다려라. 너
퀴즈 첫말 오늘은 진성의 오키도키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연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1절을 쭉 배워봤는데 야생화님께서 가이아나가 부르면 발라드고 원예님이 부르시니까 트로트처럼 들린다. 처음이네요. 저 맨날 부르면 동요 같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코붕이 씨를 지금 착각한 것 같아요. 코붕이가 부르면 발라드 같고. 글쎄요,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렇게 단언하실 수가 자, 있죠. 그리고 우리 이원내 씨가 부르면은 트로트 같고. 네. 자, 그리고 역시나 동요 수준은 우리 이가이아나. 동요 수준.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노래를 다 배웠어요. 이게 반복이고 희망차게, 누가 희망차게 부르나, 누가 밝게 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해석을 주셨어요. 낙지님이 네. 제가 부르면 동요 같고, 수원님은 요들송, 원예님은 가곡, 박쌤 지휘자 같다. 뭐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이분 정확하시네. 네. 이제 돗자리만 딱 피시면 되겠어. 네. 요들송 재밌네요. 요들송. 자,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 리듬은 앞에 중간에 당김음이 들어간다. 그 부분을 좀 강박으로 줘라.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자, 1번 우리 코붕이 이 김수아, 2번 이원내, 3번 이가희 아나운서 한 번씩 1절씩 들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잘하는지를 한번 즉석에서 한번 우리 기호 3번 잘 부탁드립니다. 자,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자고요. 기호 3번. 자, 1번 누가 신나게 이 노래가 가장 어울리는. 자, 1번 누구야? 코붕이 갑니다. 즉석. 아니야, 1번이 코붕이야. 김수아 씨 갑니다. 1번. 에이,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신났어. 헤이.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내 인생 아까 시작.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배역은 있지만 좋다.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옳지. 셋 넷. 어디서나 2번 3번 처음부터 컸지만 어이! 지금부터 서로에게 우린 1번인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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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도키야. 가슴이 가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내 길을 달려간다. 박수. 여기까지만. 잘했죠. 예, 1번입니다. 어디서나 이런 기교 부리기 있기 없기. 자, 심사는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사평은. 자, 그러면 2번. 자, 준비해 주세요. 이원혜 씨. 이원혜 씨 갑니다. 자, 누가 신나게 재밌게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배역은 있지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어디서나 2번 3번 서러움도 컸지만 지금부터 서로에게 우린 1번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가슴이 가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내 길을 달려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내 인생아 아자. 뒷부분 들어왔더니 마지막에서 조금 흔들렸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네. 완전히 교과서적으로. 네. 네. 지금 또 2번이 씩씩하네요. 약간 그 떨리는 음성 좋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519님은 가이아나 조금 밀리는 것 같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갑니다. 자 3번 이가이아나. 3번입니다. 화이팅. 1, 2,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내 인생아 아자.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배역은 있지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셋, 넷.
어디서나 2번 3번 서러움도 컸지만 지금부터 서로에게 우린 1번인 거야. 헤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가슴이 가는 대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제시.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길을 달려간다. 언제, 내 길을 달려. 언제까지 가려고요? 앞으로 가려고. 네. 퇴근하려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4379님이, 네. 아, 오늘 이가야나 약간 헬륨가스 먹고 하는 것 같다. 그래요? 네. 5652님은 역시 동요로 만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4471님은 각자의 개성이 강해서 모두 1등입니다. 아, 맞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정답입니다. 힘들었다. 물론 네. 기호 3번이라는 여러분들 마음 속에 기호 3번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모두가 1등이다. 그럼요. 우리는 서로에게 1번이어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 와중에 2번이 잘하네요. 2번 이원희님 최고예요. 1번은 역시 좋네요. 네. 0435님은 3번 가희 씨는 모범생 타입인 것 같다. 예. 교과서입니다. 배우는 대로 그대로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교는 그 다음에 붙는 거니까 오늘 잘하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네. 입력한 대로 출력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네, 아주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 포인트 짧게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자 신나게 밝고 건전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두 희망이 가게끔 신나고 경쾌하게 부른다가 포인트고요. 오케이 오케이 요 파트 당김음이 사이사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만 좀 리듬감 있게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8298님이 그들만의 세상에서 가이아나가 주인공이다. 그들만의 세상. 그러기에는 세상이 많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9679님은 가이아나 정말 잘하네요. 앨범 취입합시다. 이렇게. 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가 엄청 많이 옵니다. 저도 앨범을 내고 싶은데 누구 하나 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비로 내야 되나. 딴청 피고 있어요. 3418님은 역시 제기에는 가이아나가 최고의 카수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본질당님이 3번 역시 아, 그래도 라면서 예,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배운 진성의 오키도키와 원곡 준비해놨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가수 피터펀 배진아 씨 함께합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매주 수요일엔 드롯의 천만!